시장 전망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부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장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까요? 네, 뭐 전일과 비슷한 소폭의 하락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, 소폭의 하락으로 지금 전망을 해주셨습니다. 어제 좀 그래도 크게 반등세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도 막판에 힘이 빠진 게 좀 아쉬운 마음이고요. 자, 그러면 하락 출발 전망하신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. 전체적으로는 국내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상승에 좀 더 가까운 무게감이 나올 텐데요. 미국 시장이 사실 좋지 않았었죠. 전일 미국 시장 워낙 좀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.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관련한 분위기들도 좋지 않았었고 국내 시장도 사실은 반도체를 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.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뭐 하락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오겠지만 물론 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. 이 낙폭 과대했던 이 밸류에이션이 좀 높았던 종목들에 대한 강한 반등. 그럼으로써 코스닥에 대해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난 부분들이 있었고요. 그리고 중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뭐 중국 시장 자체는 마감할 때 뭐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이 국내 시장은 그런 분위기 굉장히 좀 좋게 받으면서 중국 시장 사실은 개장하면서부터 국내 시장이 상당히 강한 모습들 나왔거든요. 이런 모습들이 단기간에 뭐 끝날 모습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미국 시장의 영향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소폭의 하락 정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. 간밤에 있었던 그 반도체 낙폭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수급 부담들도 이제는 청약이 마무리됐으니까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요.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볼까요? 네, 이 국내 시장의 전일에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.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졌고요. 그리고 지금 국내 시장 수급을 뭐 거의 뭐 이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였던 LG 에너지 솔루션 이 부분에 대한 수급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는 좀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. 이 뭐 정확하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 청약에 대한 일정들이 모두 끝났고요. 이제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만 남았습니다. 상장했을 때 100조 원을 굉장히 크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만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서는 더 크게 시장에 대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. 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대한 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에 여기서 빨아들였던 자금들이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전일 같은 경우 이 2차전지에 대한 종목들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줬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부담이 상당히 완화됐다. 이 수급이 대부분 회수가 됐다라는 부분들 이 좋을 거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. 하지만 여기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.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 이 전일 미국 시장이 끝나고 나서 국내 증시의 헤드라인이 이 고용지표에 대한 불안감, 고용지표 안 좋은 고용지표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 이런 부분인데 고용지표가 사실 좋지 않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 테이퍼링 속도를 다시 좀 늦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죠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. 금리 인상을 할 거고요. 굉장히 빠르게 할 거고 금년에 금리 인상 많이 할 겁니다.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, 금리 인상이 된다는 부분들은 이 사실적인 부분, 사실이다라고 놓고 그 외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수들을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2,900을 언제 회복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수급 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에 사실 전일 미국 시장이 조금만 하락을 했거나 아니면 일부 좀 상승 정도를 했다 그러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 금일 2,900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기대하기가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는 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좀 낮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나타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. 그리고 전일 국내 시장에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좀 반등에 대한 가능성 좀 보여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은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시가총액이 크지 않았던 종목들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좀 높았던 종목들, 특히 코스닥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죠. 이런 종목들에 대한 단기 반등이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사실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적으면서 이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것 같은 섹터들 계속 말씀드렸었던 은행과 정유 섹터 그리고 전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부담이 완화되면서 상승을 다시 한번 시작한 2차 에너지 섹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